오늘 악기를 네? 안 갖고 있는데? 네? 오늘 뭔가 옷차림도 좀 네. 다르지 않나요? 네, 저희가 네. 현지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오늘 멋있게 입고 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백투차라는 컨텐츠고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백투더차트 원래 박사였는데 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사이즈입니다. 네, 제이슨입니다. 마티 아니고요 오늘은.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네. 이제 백투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제가 전권시에서 한번 했었는데 선곡 배틀로 가보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되게 자주 보잖아요, 사설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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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우리가 서로 그 좋아하는 네. 음악들을 좀 그렇죠. 서로 들려주고 네. 혹시 이 노래 아냐? 모르면 약간 또 으쓱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렇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컨셉이 바뀐 백투차. 네. 오늘의 선곡 배틀은 걸그룹입니다. 와. 짜란. 이 아저씨 두 명이 걸그룹 음악을 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와, 차트를 봤더니 요즘에 걸그룹이 그냥 거의 뭐 삼켰더라고요. 네. 다 전부 다. 네.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네. 서로가 뭘 틀지 몰라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는 네. 얘기 안 했어요. 아까 내가 뭐 틀 거야? 그랬더니 절대 말 안 해주더라고. 그 재미가 있어요. 공격을 받아치는 재미가. 아... 그럼 성공을 제이슨부터 해주시죠. 나는 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했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한번 보세요. 네. 뭐 전혀 모르는 목소리인데? 모른다고? 누구야? 아이고. 지금 이게 지금 차트 1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장원용 말고 그 공주 거기 나온 오락실 오락실 나오셨던 분. 안유진 안유진. 지금 이 패턴 알지 않아? 이거 샘플 아니에요? 그치. 그 아이비 서바이벌 거기 나오는 그 스트링 센터 그대로 갖다쓴 거야. 나도 처음 듣자마자 어? 이거 내가 많이 들어본 이게 왜 나오지? 이랬어. 그래서 크레딧 바로 찾아봤는데 그거 샘플이 한 거더라고.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차트에서 1등인 거죠 거의. 그치. 아이브가 몇 명이에요? 아이브가? 몇 명도 이 형도 모르네. 네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거든요. 다섯 여섯 명이네요. 여섯 명이야? 네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이렇게 아이브 받고 갑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걸 건데. 어? 혹시 핑클이니? 나도 좋아해. 핑클이야? 핑클이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아. 아 근데 핑클이 지금 누구 팬이었어요? 저 이효리인가. 아 맞아. 그때 장원영이면 네. 이효리지.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옛날에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팬이 공연장에 왔다가 옥주연 팬이 된다. 어디 동네에서요? 어디서 들었어. 핑클이 이제 그 지금의 아이브 정도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틀었고 이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뭐 다들 이 멤버 4명 다 인기가 너무 많았고 그치 뭐 장난 아니었지. 특히나 또 성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설 속에 내려오는 여성분같이 너무나 팬들이 많았던 핑클. Fine Killing Liberty. 아직도 약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다음 거 한번 해보시죠. 야, 나는 봤어. 아, 나 또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이건 무조건 알아. 모르면 너무 창피하잖아 내가. 아 이건 무조건 알아. 모르는데? 너 광고야 광고. 아. 네.
이거 안 돼. 아, 진짜 짱인 것 같아, 나 진짜. Kicking the door, waiting to call, call. 너무 잘하네. 여기 지금 비디오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봤어요, 이거. 많이 봤어? 아, 근데 나는 보다 보면 약간 넋이 나가는 것 같아. 시험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멋있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넘기지 마. 힙합 같은. 이 블랙핑크는 알지, 내가. 영희는 완전 커버코. 제가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이 뮤직비디오도 사연님이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그냥 예상이야 진짜 팩트야? 아마도 맞을 거예요. 아 진짜? 뭐 예상인데 아마 맞을 것 같아. 아 블랙핑크 좋죠. 블랙핑크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나는 로제. 저는 리사. 아. 리사랑. 사실 아, 나도 다 좋아. 제니 씨도 좋아하는데 아, 나도 이유는 현존하는 웬만한 래퍼들보다 랩을 잘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나도 제니 랩은 인정해. 새로 나온 거 셧다운에서도 잠깐 들어보면 안 돼? 에? 도입보? 아, 두 개 연속 트는 게 어딨어요? 아 그래? 어 나도 틀어야 되는데. 아 근데 나 진짜 도입보부터 완전 잡았어. 아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이 없으니 그 대사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니, 내가 그거를 느낀 게 컴백이라고 하지만 그 떠난 적 없으니까라는 거는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힙합적인 가사예요. 어. Don't call any comeback. 그 이 프레이즈가 엄청 많거든요. 잘하네. 많은 건데 그게 제니 입에서 나오니까 어우 제니 아니 딕션도 막 세고 좋았어 아무튼. 아 맞다 나 이거 TMI인데 네. 여기 중간에 네. 그 힙합 파트 나오잖아. 네. 거기서 제니가 아디다스 입었더라고. 그래서 아디다스 신고 왔어. 네. 아디다스 신고 왔어. 이제 이런 요즘에는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멋진 여성, 약간 그런 좀 세고 약간 2NE1 때부터 어? 나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나는 디바에서 지니가 좋더라. 아마 누나지 그치? 누나죠. 너무 좋았어. 디바의 조이라는 노래예요. 2집 후속곡. 이게 타이틀이 아니었어. 네, 후속곡. 후속곡. 근데도 좋았어. 난 또 다 찾아 들으니까. 이때 당시에 디바 작곡하신 분, 요 노래는 확인이 안 했는데 아마 양창익 씨. 지금 윤건으로 활동하셨죠. 네, 네. 옛날에 이제 브라운 아이즈였던. 응, 맞아, 맞아. 윤건 씨가 많이 쓰셨어요. 나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만든 건지 찾아봤던 것 같아. 이때는 또 크레딧 받고. 야,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라서 블랙핑크랑은 좀 막 이게 좀 싸우기가 좀 그렇다. 진짜 싸운 건 이녀들이 이기겠지만 아, 뭔가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2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네. 이제 힙합 완전 이런 엄청 센 사운드를 하잖아. 네. 블랙핑크는 약간 이런 여성 그룹에게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여성스럽고 상큼한 발랄한 느낌 노래들을 원했어요. 근데 이 누나들이 진짜 무서운 누나들인데 디바의 조이 어땠어요? 와, 난 잘 알지. 네. 특히 진이 정말 저는 그 체리나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랩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 그러던데.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이 누나들은 음악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웨블라, 웨블라 뭐 이런 거 하고 이런데 약간 삶이 힙합이었던 것 같은 그냥 라이프? 네. 그냥 느낌적인 그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어디 가다 마주치면 그쵸.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다. 아, 나 요즘 노래 너무 몰라서 나 아까 아이브 몰라서 당황했잖아. 광고지 이거 아니거든? 이거는 진짜 음악이거든?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 나 이거 뭔 줄 알아. 뭔데? 어떤 일이야? 오, 안 해? 알죠.
버튼 좀 뮤직비디오 많이 봤거든요. 아니, 알지, 뉴진스는! 아, 진짜. 아, 일단... 뉴진스는 알지! 뮤직비디오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야. R&B가 있어. 이건 뭐 할 말이 없지, 뉴진스는. 지금 최고인데. 인정, 어머. 뉴진스 인정. 아, 많이 봤어요, 뮤직. 아, 그래? 많이 봤어. 아, 근데. 뉴진스에 될까? 어, 나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난. 잘하고 있습니다, 타샤니. 예. Yeah. 아니, 요즘 거의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건 진짜 너무 세다고 생각해. 근데 그때 당시의 음악들을 좀 들어보면 좀 약간 펑키하고 나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밝아. 그리고 좀 타샤니라는 그룹이고,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들으면 타샤는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한국에서 가장 랩을 잘하는 여성으로 지금 거의 30년째 혼자 그냥 계속 하고 계신 타샤. 네, 윤미래 씨. 윤미래 씨, 조던 엄마, 타이거 JK 부인. 네. 그 분 한 분이랑 애니님이라는. 네. 그래서 타샤하고 애니가 앞에서 타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 돋보시죠. 네. 애니님은 지금 결혼하셔서 홍콩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봤는데 청각 쪽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원래 애니님은 춤추시는 분인데. 근데 유튜브에 그 근황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계시는데 최근에는 또 춤 활동도 좀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바다 맛이 좀 나는 그런 그치. 음악을 했었죠. 그때 당시 이때는 또 교포 또 분위기 있었어. 그 교포 맛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란 노래. 아, 그거는 그것도 부르죠. 명곡이지. 네. 이번에 그러면은 내가 한 곡 바로 다 또 하나 틀게요. 또 튼다고? 네. 왜? 그냥 나도 뉴진스 또 틀고 싶었어. 변칙 플로우. 나도 다른 노래 하나 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하이보이랑 내가 만든 쿠키 틀고 싶었어. 방송이 원래 이런 거야. 어, 뭐지? 이런 힙합이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렇지, 꼭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이런 거. 나 모르겠어. 나 아는데? 나 이 사람은 아는데? 이분들은 오투포라는. 오투포? 네. 영어 5하고 24 써서 오투포라는.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배우로 하시고 자유라는 노래입니다. 난 솔직히 가요는 진짜 자신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는데 좀 생소하네. 몰랐죠? 생소하네. 네.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저 H.O.T가 전사의 무대 같은 거 막 하고 엑스라는 아이 같은 거 나오고 컴백홈으로부터 시작된 사회 불만과 현실? 현실에 맞서는 그런 가사 내용으로 만든 그런 그룹이었어요. 오투포. 뭐 힙합 있으면 하나 꺼내봐요. 나는 편안하게 골랐어, 다. 어차피 다 모를 거거든. 춤이 주사위를 던지는 춤이네. 누구예요? 엠믹스. 누구예요? 엠믹스. 엠믹스가 누구예요? 지금 JYP에서 네. 있지 동생. 아...
지금 이제 두 번째 싱글. 아, 아 이거는 네. 내가 또 색소폰으로 이렇게 한번. 불었어요? 어. 이 노래? 어. 아까 나와요. 여기 나온 게 색소폰이야. 다시 들어봐요. 내 색소폰을 여러 대 불었지. 여기. 이거 색소폰이. 아, 자기가 불었다고? 어. 자랑하려고 갖고 왔네? 제가 또 이 걸그룹이랑 했다. 엔믹스. 아, 좋은. 좋지? 그거 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가 한 거 트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아무튼. 나 아이돌이랑 작업도 하고 그래. 이제 뭐 마지막 곡 하나씩 해볼까요? 마지막 곡 하나씩 틀어볼까? 마지막 곡은 야 이건 뭐 에이 왜 실망해? 우리때 가수잖아. 아니야 이거 신곡이야. 알죠. 영원한 소녀시대. 내가 맞 소녀시대 틀까봐 내가 선수친 거야. 아니에요, 저는 90년대에 멈춰있어요. 아, 그래? 소녀시대는 제가 유일하게 멤버 이름을 다 아는 마지막 걸그룹입니다. 아, 그래? 네. 딱 얼굴 보면 얘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네. 유미! 누구야? 효연! 네? 누구야? 써니! 아, 다 알아, 이름. 누구야? 유나, 유나. 아우, 탱고. 오, 아, 탱고가 오는구나. 탱고? 아, 탱고. 탱고? 아니, 소녀시대는 아직 제 마음속에 아이돌입니다. 아. 네. 그때까지는 제가 알아요. 소녀시대, 원더걸스. 요때까지는 알아요. 네. 아, 소녀시대. 아, 이번 노래가 한창 소녀시대의 가장 전성기 때. 음악 스타일로 그걸 다시 한번 내자. 그래서 작곡가님이 그분이잖아요. 켄지. 네, 그 어, 소녀시대 네. 데뷔곡 써셨던 분. 저는 소녀시대는 아니지만 또 우리 예전에 그 걸그룹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어. 발라발라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 안 나지? 나 무조건 아는 거지. 유은혜 씨가 들어있는 그룹이죠. 데이비복스. 그치. 아까 내가 말했지. 데이비복스의 우연. 크, 이때 이 수많은 남자들의 가슴에 약간 근데 붙였죠. 이때는 사운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좀 아니 그 트로트가 가미됐다고 좀 해야 되나? 아닌가? 약간 그 멜로디에 어. 한국인의 정서가 그런 거 있지 있지 있지. 이때 당시 베이비복스 인기가 엄청났어요? 베이비복스도 좀 그 다 노래도 잘하시고 주먹도 세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좀 그렇게 여기 뭐 디바한테 안 될걸요? 저 그냥 아이돌은 디바가 짱인 걸로. 그치 그치. 노래 짱, 싸움 짱. 가짱. 아, 또 보시고 누님들 열받으셔가지고. 그냥 아니야. 저희도 전설로만 알고 있어요. 뭐 실제로 뭐 보고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노래도 1위 막 하셔가지고 음악적으로도 전설 그리고 또 주먹. 거기까지만 전설. 하세요. 거기까지만 알아야죠. 에이폴타운 찾아갈라. 이 형 소속사 에이폴타운이에요. 찾아가실 거면. 이건 정말 팬입니다. 누나들. 오늘 이렇게 해서 다 있어요. 요즘 노래와 예전의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저도 몇 개 모르는 거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블랙핑크를 마지막에 들 거 그랬어. 네. 아이브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 음악을. 아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JYP 새로운 그룹? 엔믹스. 엔믹스. 처음 들어봤고. 크, 요즘에는 이렇게 입에 안 붙어 그룹 이름이. 아 그래? 옛날 사람이네. S.E.S. 핑클. 얼마나 잘 붙어. 뭐 뉴진스도 너무 쉬운데. 아 뉴진스는 쉬워요.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비슷한 또 다른 컨셉의 선곡 배틀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걸그룹 했으면은 보이그룹 한번 해야 되지 않아? 보이그룹이요? 뭐 하여튼 뭐든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